네, 이번에는 특집으로 만든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뭐 네. 객석 악재만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금융시장 보면은 뭐 좋지 않죠. 사실 본다 그러면. 예. 일단은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은 이후부터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유가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높아진다라고 네. 본다 그러면 뭐 물가를 또 자극하게 될 수밖에 없고 뭐 물가 자극한다라고 그러면 뭐 연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간다. 뭐 주가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금에 대한 또 달러에 대한 관심들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관망 심리가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문제인데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잘 보셔야 되겠죠.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 관망 심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뭐 투자보다는 뭐 말 그대로 요구불 예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자유 적립식 통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일반에 통장으로 넣어놓으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투자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아랍권의 분노가 네.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를 유가가 지금 90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또 100달러 넘기는 게 아닌가. 네. 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항상 뭐 속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속보를 보면 오보도 굉장히 많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피난민에 대해서 뭐 휴전을 협상했다. 그것도 다 사실 오보로 밝혀지기도 했고. 예. 근데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도 이제는 갖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이런 어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경우의 수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는 가자 지구 내에서 제한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케이스. 그게 이제 경우의 수 첫 번째고요. 경우 그래서 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레바논과 시리아 등이 참전하는 이제 간접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간접적인 전쟁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뽑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에 있는 금융정보업체 BCA 리서치가 이 부분, 그러니까 케이스 2에 대해서 확률이 70%다라고 이제는 전망 보고서도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전일 경우, 그렇죠. 네, 그럴 경우 이제는 확률이 제일 크다라고 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악의 상황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하는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정보 업체들은 확률을 한 20% 정도, 25% 정도 네.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아주 낮지는 않네요. 예, 네, 낮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최악의 경우를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가는 이제 150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는 중론이에요. 그럴 수밖에 예. 없는 게. 일단은 유가 자체가 이제 이란에서 뽑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정학적 위치로 본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제는 압박하기 위해서 일단 이란산 원유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수출 한 지금 1일 본다 그러면 한 300만 배럴 이란에서 뽑아져 나오는데 한 120만 배럴 정도, 140만 배럴 정도는 이제 수출하고 있거든요.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딱 끊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란이 가만 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좁은 해역이 있습니다. 이란에 보면은 거기에서 전 세계 원유의 수송이 20%가 거기서 오고 가는데 네. 이란이 과거에 이제 봉쇄했을 때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거기를 이제 봉쇄했단 말이죠. 그때 유가가 크게 뛰었는데 만약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다? 그런다 그러면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 거고 그러면 수송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유가가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만약에 직접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는 150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 그거는 진짜 오일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피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뭐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고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면 지금 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0달러까지 가는 상황은 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네. 어제죠? 네. 5%를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장중 5% 넘었는데 네. 지금 계속적으로 보니까 5% 조금 밑에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유는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적인 목소리를 조금 시장에서는 원해서 야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네. 이 비둘기 목소리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경제 클럽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그다음에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제 충격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충격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긴축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금리 완화 부분은 이제 정말로 묘한 얘기가 됐구나라는 게 시장에 이제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상태인데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실업급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노동시장이 강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너무 강세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연준의 예측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뭔가 다운이 돼야 금리를 이렇게 높였는데 급격하게 높였잖아요. 그럼 경기가 다운이 돼야 되는데 미국 경제는 지금 다운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긴축 상태로 가고 고금리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는 좀 악재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둔화가 사실 이제 보여야지만 이제 긴축 완화가 가능하다는 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는 크게 이제 뛰었던 부분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그래도 좀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글쎄요 이게는 뭐 다양한 지금들 악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호재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FOMC 회의가 11월 1일에 열립니다. 그럼 이때 이제 동결을 할 거냐, 인상을 할 거냐. 과거의 연준의 목소리는 그거였어요. 이제 얼마 전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 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두 번 남았지 않습니까? 11월과 12월. 그럼 그때는 이제는 0.25% 포인트 정도 높일 거야.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 나갈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한번 인상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동결이 뭐 97%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동결을 97% 확률을 보고 있거든요. 네. 계속 좀 높아져요. 그러한 이유는 뭐냐? 일단은 장기채 10년물 장기채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높여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고금리가 반영돼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마치 기준금리를 높인 것 마냥 효과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요. 네. 그럼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는데. 네, 기준금리 높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안 높여도 되겠구나라는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시장의 목소리도 하고요. 연준 위원들의 일부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 인터뷰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그럼 이제 동결이겠구나. 그러면은 뭐 긴축은 계속적으로 가지만 하지만 이제 한 번 금리를 높이겠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좀 유예될 수 있겠구나라고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혼조세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의 매크로 환경만 본다면요. 뭐 뉴욕 시장은 뭐 0% 하락이 아니라 정말로 계속적으로 하락해야 되는데 네. 이런 요소 때문에 사실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는 좀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호재도 하나 정도 있어. 네, 자, 엎친 데 덮친 격이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파워 의장의 발언까지 되면서 지금 미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속은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하죠. 이게 저는 사실 이팔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금리 한번 높여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계속 방송 나와서 야 금리 높여야지 높여야 될 이유가 더 많아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금융의 안전성 이게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이제 금리 동결로 가겠구나.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한은이 이제는 금리 동결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동결 이유를 본다 그러면 가장 큰 이슈는요 역시나 경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점에서 미국 경기가 부러워요, 사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신흥국들 다 그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 경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준에서 의도를 하는 건지, 아무튼간에 우리나라의 경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본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잠정치지만은 2분기에 0.6% 성장을 했는데 사실상 역성장이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갔고요. 네. 이게 불황형 흑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수입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사실 역성장을 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증가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역성장했을 거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황형 흑자가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 소비도 많이 줄었지만은 민간 소비도 이제 줄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뭐 돈이 돌겠습니까, 시장에? 당연히 소비가 안 살면 생산도 안 될 거고요. 생산이 안 되면 또 고용도 안 될 거고. 이게 악순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띄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정말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중국 경기 안 좋죠. 세 번째가 전쟁으로 인한 금융 불안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긴축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좀 완화되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는 국채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10년 물짜리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법을 하면서 하느니 이제는 동결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시장은 동결 상태로 가긴 갑니다. 하지만은 그 뭐 화훼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금통위의 뭐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고 매파적인 동결이거든요, 사실.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매파적 동결, 그러니까 매파적인 지수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 뜻은 뭐냐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방법, 아니,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매파적인 동결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7거래일 매도를 하다가 16거래일이었죠. 네. 17거래일에 매수세로 돌아섰다가 이틀 사고 다시 네. 팔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뭐 진짜 저는 예상이 됐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환율이 지금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들고 있어봤자 이거 나중에 달러 들고 나갈 때 환차손 때문에 환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이제 시그널을 본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8월과 두 달 사이에 31억 달러 순 유출이 됐거든요. 외국인들 자금을 뺐습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4조 2천억 원 해야 돼요. 이 금액을 지금 빼고 있어요. 이게 네. 7월 달까지만 해도 순 유입이 됐었습니다. 뭐 증권 시장이라든지 채권 투자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지금 8월부터 나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환율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 포인트 정도 벌어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벌어진다? 굉장히 상상하기도 싫고, 무엇보다 저는 2% 포인트 정도 금리의 격차가 벌어졌을 때 못 버틸 거다 시장에서.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좀 버틸 수 있어도 8월부터는 이제는 못 버티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순 유출을 하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많이 뺐어요. 이게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 달러 정도 뺐고요. 9월 달 들어서 13억 달러 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나가고 있다는 게 이게 통계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동향,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율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이 빠지면서 뭐 상호 교환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이탈세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이 일단 안 좋고 대외적인 환경, 특히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장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좀 불안한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환율 때문으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앞으로도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이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좀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증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관망하는 자세도 때로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네. 정말 좋은 딜러는요. 정말 훌륭한 딜러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쉬어갈 타이밍. 그래서 이제는 거래를 안 하는 날도 많잖아요. 그래서 쉬어갈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방송 나와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투자에 대한 관점들도 있겠지만 일단 투자의 관점이 하나가 뭐냐면 또 관망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네, 관망도 지금, 투자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일단은 관망세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자금의 흐름을 보시라고 했잖아요. 수급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간 돈을요.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불 예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축 통장에 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기 투자 상품에 지금 돈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네. 특히 이제 MMF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요. 이게 MMF 순 자산 총액이 한 달 전보다 5조 원 이상 빠졌고요. 이게
이달 초보다 한 18조 원 이상 더 빠졌습니다. 더 들어갔거든요, MMF 쪽으로. 그래서 MMF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주식시장에서 약간 돈을 빼서 이제는 단기 투자 상품, 채권 상품으로 좀 움직인다는 얘기겠고, CMA 잔액도 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소폭 늘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잠깐 돈을 빼서 관망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도 잘 보시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제가 봤을 때는 유가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10년물 장기 채권에 대한, 미국에 대한 그 10년물 장기 채권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거든요. 시장은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10년물 채권 금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관망하는 자세도 전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